아까 전에 이제 오픈 채팅방 들어와 보고 있어? 어? 오픈 채팅방 가끔 들어와? 뭐요? 오픈 채팅방에 가끔 들어와. 뭔가 있어 보이지 않나요? 네. 오. 안 들어와? 나갔는데. 어? 나갔을걸요? 나갔어? 아닌가? 안 나갔나? 다니엘 너 나갔으면 선생님 마음에서도 너 내보낼 거야. 에이. 촬영용이야. 유튜브 영상 어떤 영상 보니까 털선 쓰지 말래요. 짧게 짧게 연결하는 거. 맞아요. 난 그렇게 쓰는데. 나 지금까지 털선으로만 그림 그려왔는데 그렇게 쓰지 말라고 하니까 내가 잘못 배웠나? 긴선 위주로 써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 맞아요. 긴선 쓰라는데 저도 긴선 못 써요. 나도 못 써. 어? 왜 긴선 쓰라고 그러지? 어렵게? 긴선이랑 그래서 생각이 드는 게 아 유튜브를 하려면은 긴선을 써야 되나 보다. 엄청나게 큰 작업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 이렇게 시범 보여주는 거 보면은 A4용지 정도 이런 데다 그리면서 긴선 쓰대. A4용지에 쓰는 선 이렇게 긴선이야. 그렇죠. 한 3절, 2절 정도에다가 써야 긴 선 쓴다고 하는 거지. 선생님이 쓰는 털선은 한 5cm 정도 되는 털선이거든요. 긴 거 아니에요? 이 사줄지 안에서 다 짧은 선이라고 생각하면서 쓰고 있었는데. 그리고 이런 거 안 봐도 어차피 시험 문제 나오면은 좀 학원에서 다 해올 거잖아. 이제 저 뭐 다른 건 다 자를 거고 필요한 부분만 더 가는 거죠. 너무 그 음성 설명이 없으니까 좀 그렇더라고. 자막 안 들어가셨어요? 자막 넣기 힘들어. 그냥 독수리 답법인데 작년 영상에는 다 자막이 들어가 있어요. 작년에는 시간이 많았거든. 그리고 뭐 이거 뭐 외국인이 볼 것도 아닌데 뭐 자막이 필요한데. 자 이어서 채색을 들어봅니다. 어두운 채색은 뉴트럴 틴트에다가 바이올렛. 지난번 메카닉 디자인하고 똑같아요. 자 선생님 진행하는 채색법은 어두운 무선 채색법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소매력이 있는 친구들에 한해서 채색을 할 때 밝은 면, 중간 면이 아니라 어두운 면을 먼저 들어가고 이후에 밝은 면, 중간 면으로 풀어져가는 그런 채색법이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단시간 내에 묘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영상 시범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따라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개념을 좀 가지고서 자기가 하는 방법으로 자기가 하는 방법에다가 더해서 진행을 해보라는 거죠. 오늘은 종이 잘 울리네요. 10분 쉬었다가 진행할게요.
그럼 실기고사 주제는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했던 거, 수업 시간에 했던 거에서 발췌를 합니다. 여러분 그림 그릴 때 피스 테이프들 다 한 번씩 써봤죠? 네. 테이프요? 피스 테이프, 마스킹 테이프. 네. 네, 오늘 그걸 써보려고 합니다. 자, 3교시가 시작이 됐어요. 각자 반으로 돌아가도록 하고요. 자, 이어서 에어브러쉬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입시에서 쓰기는 어렵고 실기대회 같은데 가서 이렇게 주먹을 끌 수 있겠죠. 실전 요사를 많이 하네. 여기까지 갔고요. 빨간색 휠을 해야죠. 파란색을 해주시면 안 돼요? 응? 파란색을 해주시면 안 돼요? 파란색 좋아해서. 그런 생각 없어요.
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인가요? 선생님, 음성 멘트는 거야. 아, 이 끝이에요? 편집하기 힘들게. 아, 다시 할게. 아, 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에 배경음악으로 저는 가요 들어가면은 저작권에 걸릴까요? 그러죠, 걸리죠. 저작권 걸려요. 5초만 하고 걸려요, 쌤. 그 써먹는 거 있더라고요. 맞아, 근데 쌤한테 수익이 안 들어와요. 아니, 무슨 수익을, 난 선생님 수익을 바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거 유튜브에 넣어주세요. 네, 선생님이 이게 한 30배속 정도 돼서 그 정도는 화면에 나오지도 않아요. 저번에 넣어주셨잖아요.